말씀드려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10월 23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선거무효 소송은 그 입증 책임이 원고, 그러니까 후보자인 우리들, 예, 후보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냥 호의적으로 뭐 얘기하듯이, 국가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이 입증하는데, 원고가 입증하는데 그냥 협조를 좀 잘해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당연히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고인 선관위가 먼저 그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즉,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입증이 반대되는 증거들을 우리들이 제출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행정소송입니다. 저희가 유독 문제 삼는 부분은 사실 그와 같은 재판부의 잘못된 견해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피고인 선관위가 바로 아무 말도 없다가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피고 선관위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피고 선관위가 이 책임은 입증 책임은 모두 다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접어두고 빨리 수개표 합시다. 예, 수개표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수개표를 하자라고 당연히 그냥 숫자만 세는 수개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수개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증거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동안 수개표만 했을 뿐인 거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수개표만을 증거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껏 5개월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증거 방법도 하지 않다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유독 수개표만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마치 부응이라도 하듯이 피고가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빨리 수개표를 해서 이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고가 한 말이라고는 딱 그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법원이 지금 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관위와 무슨 교감을 나누면서 그들만의 이야기만을 듣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저희에게는 이미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의견 교환, 사전 교감은 사실 증거보전 단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증거보전 단계에서부터 원고 또는 후보자, 국민들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선관위가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버 전산 장비가 바로 증거보전되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조력이나 아니면은 법원의 어떠한 사전 교감 때문에 여태껏 증거가 그렇게 훼손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거무효소송 본안을 진행하면서도 지금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과연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선거의 명부에 대해서도 이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피고가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피고가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은 공개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재판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재판을 합니까? 그 자료를 원고가 제대로 볼 수도 없다면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고소송 대리인단은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자파일의 형태냐 아니면 물리적인 어떠한 종이나 이런 형태냐라고 묻자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저 자기네들이 살펴보고 재판부가 살펴보면 그 내용대로 그냥 원고에게 알려주면 그 내용대로 그냥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거 인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증거보전을 받아주지 않는 그 틈을 타서 투표지 분류기 점검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선거위 명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무소에 대한 통신사실조회는 별게 아닌 것처럼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소송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선관위의 이야기만을 들어서 이 상태를 방치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인멸을 해오고 있는 것은 하나 둘이 아니라서 정말로 나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언급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통합선거의 명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서버 이전 명목으로 서버를 훼손했습니다. 사전투표소 CCTV를 다 가렸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검증을 차단했습니다. 투표함 위에 파란 봉인지를 일률적으로 제거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투표지 관리대장, 이동대장이 없고 CCTV는 연속되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의 배송 기록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외장 노트북을 임차했다면서 반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지우고 보철덩어리인 그 투표지 분류하는 그 장치만 그대로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뻔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밝히자고 하는데 QR코드의 발급 원리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봉인 도장 및 봉인 테이프 관리 대장이 없습니다. 그 훼손된 것은 이미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인멸이 계속되는 법원의 방조로 인해서 적어도 방조, 나아가서는 공모일 수도 있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송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10월 23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변론 준비 기일은 뭐냐, 변론 기일은 뭐냐 이렇게 궁금함을 그때 당시에도 표하셨습니다. 저희 소송 대리인단 또한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 기일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대법관 또한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변론 준비 기일이니까 그렇게 지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격의 없이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변론 준비 기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몇 시간 동안 피고가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빨리 재검표를 해서 끝내자. 이 얘기만 했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한 어떠한 증거 방법에 대한 절차 이행도 대법원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 어떠한 이유냐? 변론 기일은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와서 보셔야 되고 적어도 중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공개 재판의 원칙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변론 준비 기일은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책략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론 기일을 열자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변론 기일을 열어서 대법원이 어떠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든 그와 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낱낱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은폐를 계속하는 그러한 피고 선관위의 태도가 계속되고 그것을 방조하는 태도 또한 국민들이 낱낱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 교환 끝에 대법원이 어떠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 어떠한 불공정한 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변론기를 열어서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되고 적어도 녹화, 녹음, 그리고 중계방송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앞서서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은 변론준비기일을 열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준비기일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충분한 서로가 의견을 다 교환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변론준비기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송 대리인단은 이미 10월 23일 제1회 변론준비기일 이후에 변론준비기일 지정신청서를 냈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가 공정한 재판이든 불공정한 재판이든 이 재판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낱낱이 알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